스탠퍼드에서 개발한 LTE 전송 데이터 영상 전송 모듈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품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앞쪽에 이제 카메라 짐벌 모듈하고요. 뒤쪽에 이제 영상 전송 모듈이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 짐벌은 뭐 드론에 어디에나 이렇게 장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서버를 통해서 카메라의 각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그 상하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상하로 제어가 가능한 이제 일축 짐벌이 되겠습니다. 이 카메라는 그 소니의 IMX307 그 스타비스 카메라 모듈이 달려 있고요. 상당히 이제 저조도에서도 높은 그 정확도와 그 선명도를 자랑하는 또 그리고 1920 픽셀까지 지원을 해주는 고해상도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그 데이터 영상 전송 모듈은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개발을 한 그 영상 전송 모듈인데요. 이 영상 전송 모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가정용 컴퓨터라든지 사무용 컴퓨터라든지 모든 PC에서 그 LTE로 전송하는 데이터 영상을 그대로 안방에서 또 혹시 뭐 혹은 사무실에서 편하게 이렇게 드론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LTE가 그 가능한 지역이라면 뭐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그 드론의 영상을 어느 위치에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장착된 그 드론의 모습이고요. 드론이 이제 장착이 돼서 이렇게 이제 카메라 짐벌이 이제 앞쪽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면은 저희 이제 영상 전송 모듈하고 그 LTE 이제 통신용 라우터가 같이 이렇게 달리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이제 그 드론의 하부에 장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한번 시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드론에 지금 전원을 연결을 했고요. 드론에 이제 전원을 연결을 하면 자동으로 이 영상 전송 모듈 쪽에도 같이 전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BC를 통해서 배선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은 이제 그 UTP 통신을 위해서 그 UTP 케이블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짐벌이 같이 이제 기체 하부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체의 짐벌의 움직임은 이 조종기의 이제 그 옆에 요 슬라이드 바 요거를 통해서 이제 짐벌이 조종이 되는데요. 요거를 이제 움직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짐벌의 그 카메라가 같이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서 촬영의 각도를 뭐 하방에 지상의 영상을 촬영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방으로다가 놓고 또 뭐 그 전방 쪽에 카메라 영상을 보고 싶으면 전방 쪽으로 카메라를 이동을 시켜서 자유자재로 상하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드론의 카메라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의 움직임은 상당히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고요. 무엇보다 이 장점은 무게가 가볍고요. 전송 모듈 자체가 무게가 가볍습니다. 그래서 실제 무게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전송 모듈의 카메라 짐벌하고 전송 모듈을 다 올려놨을 때 보면은
141.5g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0g이 안 되는 상당히 가벼운 중량으로 드론에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드론에서 실제적으로 그 저희가 이제 그 영상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컴퓨터에 화면에 전송이 되는지를 시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드론의 영상을 보는 건 이제 상당히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카메라를 전방 쪽으로다가 올려놓도록 하고요. 전방 쪽을 보게 하고요. PC에서는 그 간단하게 커맨드를 하나 실행시킴으로써 바로 그냥 실행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PC에서 이렇게 커맨드 창에서 명령어를 실행을 시키면 바로 이렇게 영상이 컴퓨터에 고해상도 영상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실제 한번 드론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드론이 움직이면 드론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영상이 그대로 집에 있는 또 아니면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바로 영상이 고해상도 영상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영상의 해상도는 뭐 1920 그 픽셀의 고해상도 영상이고요. 그 HD 슈퍼 HD 영상이죠. 슈퍼 HD 영상으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영상의 딜레이는 뭐 1초 미만의 딜레이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요. 상당히 빠른 그 영상 전송 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4G 그 LTE 4G로 그 연결이 된 건데요. LTE 이제 5G가 연결이 되면 더 빠른 속도로 보다 낮은 그 딜레이 전송 지연의 속도로 영상을 전송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드론용 그 영상 전송 모듈 같은 경우에는 뭐 무게도 가볍고 또 그리고 이제 영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드론의 FC와 연결을 해서 이 전송 모듈에 그 UART로 연결을 하면 데이터나 뭐 텔레메트리 로그 같은 것들을 전송을 같이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만약에 이제 아두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 그 미션 플래너 같은 이제 GCS와 연결을 해서 데이터라든지 또 텔레메트리 로그를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반대로 이제 지상의 그 미션 플래너에서 이 드론에게 비행 명령이라든지 특수한 그 미션에 대한 명령을 전송할 수도 있는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전송 모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저희 그 쿼드에서 개발한 그 LTE 전송 그 영상 전송 모듈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감사합니다.